김 국장의 입양계 소식 전문 뉴스 입소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양톡 시즌2 제작 편집을 맡고 있는 내아이 아빠 신용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퇴근했습니다. 이게 누가 직원이 어디를 갔다는 얘기인지 제목이 퇴근했습니다 하고 퇴근했습니다. 입소문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제목이 김 국장의 입소문 28호 전편이 이제 그 긴급 편성으로 6월 30일자로 그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이 극단적으로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아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그때 아주 조회수도 많고 아주 꽤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많죠. 네. 그만큼 사람들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해서 좀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왜 퇴근했습니다냐? 네네. 그 이후로 그 아무래도 저희 단체로 과거로부터 이제 그 입양과 관련된 제보들이 꾸준히 들어와요. 네네. 630 이후에도 네네.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공적 공공 공무원들 사회에서 네네. 일반적으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이 사례들이 네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이거 퇴근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보나마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충분히 예견된 얘기인데 네. 그 예견된 것이 여지없이 이번에 계속 확인해 보니까 네.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자, 이 사연이 뭐냐면 네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네. 어디라고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왔냐. 입양 상담을 하려고 네네. 이제 그 입양 기관에다가 이 사람은 전화를 했는데 네. 입양 기관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무적으로 네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을 하라고 연결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토스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연결해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전화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돌려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담당자가 퇴근했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냐면 3시 한 반 정도 됐다고 그래요. 아니 보통 공무원은 퇴근이 6시간 아니에요? 6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반차를 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근? 뭐 모르겠어요. 뭐 퇴근이라고 했다니까 이렇게 아동보호 전담요원이거든요. 전문요원. 근데 이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격, 신분이 뭐냐면 신분 계약제 시간 선택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계약제 제가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열몇 시간에서 서른몇 시간인가 뭐 하여튼 뭐 이 중에서 네. 자기가 이렇게 그 이 주당 몇 시간 해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이렇게 선택하나 봐요. 아, 그 시간도.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좀 일찍 퇴근했나 뭐 그런. 느낌 잘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직접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다만 네네. 뭐냐면 이 사람이 상담을 하고 싶어서 네네. 전화를 했는데 벌건 대낮에 3시 반에 퇴근했다. 퇴근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그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그렇죠. 미혼 모나 미혼 부둔 생부모가 아이 입양을 상담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텐데 네네. 그러면은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업무를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그 공백을 그 시간 동안 좀 메워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단 한마디 퇴근했습니다. 내일 전화하세요. 이분들이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기 임산부 위기 임산모잖아요. 그렇죠. 이미 자기가 뱃속에 있거나 아니면 출산을 했거나 안지 얼마 안 되거나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양육이 안 되니까 평범한 환경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입양을 상담을 하려고 3시에 전화를 했는데 퇴근했다. 뭘 어쩌라고 하냐. 내일 전화를 해라. 내일 전화해라. 이게 그전에 하던 그 민간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했었다고 하면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사한 건데 저녁에 이제 그 9시쯤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당직실로 연결이 되죠. 당직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당 지자체 이제 당직실에서 이제 구청인지 군청인지 모르겠어요. 네.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이제 뭐 전화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 입양 관련해 가지고 아이 문제 관련해서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 네, 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자기는 저는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고요. 아니 당연히 당직실에서 이 업무를 할 수가 없고 돌아가면 사는 건데 그 내일 아침 그 또 전화. 9시에 전화 주세요. 예. 한 가지 더 사례가 참 답답하네. 아동보호 전문요원하고 상담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네, 네. 아, 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 전화를 하다가 직접 상담이 필요 직접 상담을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가능하다라고 네. 대답을 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분이 전화하신 분이 이동할 수가 없어 가지고 혹시 일로 오실 수 있냐? 네. 아, 그러니까. 좀 위기 상황이라? 가능하다.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저녁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녁에 오실 수 있냐? 네. 그러니까, 매우 좀 곤란한, 혹시 9시에서 6시 사이는 안 될까요? 상담자가 뭐냐면 9시에서 6시 사이에 맞춰서 이제 집에 가려고 가야 그렇지. 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상담을 포기하거나, 네.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시작한 지, 지금 오늘이 23일이네. 한 3주 좀 지났죠. 3주 좀 지났죠. 네.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한 두 달 정도 되면, 이게 뭔가 좀 그, 구체적인 이제 그, 이 부작용, 어려운 말로 후과라고 하죠. 네. 좋지 않은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데이터로 쌓이거나 혹은 좀 구체적인 사례로 쌓일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한 다음 편 김국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좀 안 좋은 사례들도 몇 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네. 좀 확인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런 630 그 입양 체계 개편의 어떤 그 뒷이야기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김국장 편에 그때는 구체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충분히 그 시작하기 전에 네. 보나마나 이런저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식적으로 누구나도 합리적으로 그냥 예견되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네. 생각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듯한 이유가 나는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입양체계 개편의 핵심은 뭐였냐면 사례결정위원회였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2012년 이후로 제대로 작동도 안 해가지고 지금 630 입양체계 개편하면서 그 사례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사례위원회에서 이제 이 아동의 입양을 보낼 건지 위탁을 보낼 건지 시설 보낼 건지를 결정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네. 중간에 내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7월 달 지금 그 3주째 돼가고 있는데도 사례결정위원회가 아직 그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해요 지금.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이게 이유를 모르겠네. 아니 이게 대표적인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입양기관은 왜 팔아먹는 기관이니까 빨리 이거 바꿔야 된다 이 생각에 조급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팔아먹는 기관을 생각으로 하면 복지부에서 감사하든지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만약 그렇게 했다고 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떤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자기네가 해주든지 해야지. 제가 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심지어 이제 여기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행정부 그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입양기관의 전문성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60년 동안 어찌됐건 진행했던 기관의 어떤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몇 년을 해야 그걸 자기 앞에서 증명해 보라고 그래요. 그게 증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네가 김국장인 걸 여기서 증명해 봐. 이런 증명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런 어떤 고도의 생명을 다루는 상담이라든지 모든 시스템 그거를
그냥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60년 했는데 나 할게 전문성 없어. 그게 말이 되는. 제가 지금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 거고. 답답하네 정말. 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위험에 빠지는 그 저 임산부나 분명히 있죠. 혹은 아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2012년 입양특례법 이후에 한동안 나타났던 것들이 지금도 물론 그 눈에 안 보이게 횡행하고 있지만 네. 불법 입양 사실 진행되고 있거든요. 많이 있을 거예요. 돈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동거래해요. 네. 동거래하고 그 이 지금 이 사례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 이거 장담을 못하죠. 그냥 당장 그 전서부터 상담해가지고 입양을 좀 보내고 싶은데 네. 구청하고 시군구청에 지자체로 가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아동부 전담요원 작년 10월 달에 배치되기 시작한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 요원들 중에서도 자기가 입양 상담을 하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그 요원도 아니,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참담한 현실인데 네. 국가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네. 아무런 천천히 했어야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꼭 해야 되면 충분히 대비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천천히 하면 되는데 애들 이 목숨을 가지고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뭐가 그렇게 그 이 성급하고 조급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지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계속 다뤄야 됩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입소문에 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더 심각하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더 확실히 취재하고 사실과의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번 입소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그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제목은 베이비 박스 아동 가정보험 문제 해결이 가시화되었다. 자, 이거는 또 무슨 뜻인가요? 지난 월요일 날, 네. 그, 오세훈 서울 그 시장님,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네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하고, 네네. 그, 전격적인 그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오후 3시에 네네. 만났는데 네네. 왜 만났냐? 네. 왜 이유는 딱 하나. 네. 베이비 박스 유기아동 문제를 네네. 해결하기 위해서 네. 만났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 문제 사실은 발벗고 나서서 관악구청, 서울시 이렇게 관계자들하고 협의하면서 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네네네. 결론은 뭐냐면 서울시의 서울시에서 사실상 못하겠다. 네. 이걸 우리가 왜 하냐? 관악구에서도 이거 우리가 왜 하냐? 이게 핵심이 두 가지예요. 말씀드리면 핵심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유기아동은 일단 우리나라 현행 법과 입양 체계상 유기아동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호적이 필요해요. 네, 성본. 네, 후레 호적이.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본 창설이라고. 성본 및 네. 창설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정보가 아무것도 그렇죠. 없기 때문에 아이의 호적을 독자적으로 거죠.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네. 공식적으로 공지 또 이렇게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2주 그래서, 동안. 네, 2주 동안. 그런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관계자가 안 나타나면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 네. 이 아이의 성본 창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네. 법적으로 누가 하게 돼 있냐면 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관악구청장이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특별시나 광역시는 이 광역시나 특별시장이 아니라 네. 그 밑에 단위의 네.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 구청장,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네. 하게 돼 있어요. 그 베이비박스가 어디에 있냐면 관악구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악구청장님이 원래는 이 아이의 성본 창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안 했어요. 네.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또. 왜 안 했냐. 이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 보호 체계의 문제예요. 네. 네.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들어가면, 네. 원래는 24시간 안에 네. 경찰에 신고가 돼야 되고, 네.
경찰에서는 관악구에다가 신고를 다시 네. 관악구로 연락해서 관악구에 이제 아동보 전문 요원이 나와가지고 네. 이 아이를 인수를 해요. 예. 해가지고 이 데리고 처음에 가는 곳이 병원에 가요. 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건강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장애의 유무, 네. 뭐 질병의 유무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동일시 보호소로 가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동일시 보호소 강남구 수서동에 있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원래 이 아이가 그 지침상으로는 행정 지침상으로는 30일 한 달 동안 거의 머물 수 있고 한 달 동안 그다음에 그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 연기해 가지고 60일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최대 60일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 아이가 최대 60일 동안 서울시 아동일시 보호소에서 보호받는 중간에 네. 어떻게 하냐면 그 이 아이에 대한 성분 창설 절차를 거친 다음에 네. 출생 신고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네네. 그 호적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 아이의 이제 그 가정보호 대책, 네. 그 입양 위탁 이쪽으로 이제 이 아이가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일시 보호소에서 그렇게 충분히 그동안 얘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됐냐. 그동안에는 이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래. 10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오면 그냥 당일 심지어는 혹은 하루 안에 어디로 가냐면 장기 보호시설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육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육원. 보육원에서 와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법적 절차나 이런 게 이제 순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관의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거예요. 뭐냐면 시설장한테 딱 시설로 가는 순간 이 아이의 법적 후견인을 시설장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장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서울에 뭐 어디 저쪽 저 동대문구에 갔어요. 동대문구에 있는 시설로 갔어요. 그럼 동대문구청 시설장이 법적 후견인이 돼서 동대문구청장 이름으로 성분창설을 했어요. 했던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이 아이의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냐. 국가가 책임지고 혹은 그 이 아이의 그 이 책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 책임지겠죠. 시설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부터 모든 부분을 다 누가 책임지냐. 시설장이 책임지죠. 시설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 지침이고 뭐 법이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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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관악구지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아이를 관악구에서는 아동일시 보호센터에 넘긴 걸로 끝. 서울시에서는 일시 보호소에서 안 데리고 있고 시설장에 다시 시설로 넘기고 끝. 자기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노터치. 그런데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이것을 알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일시보호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 아이가 오면 아니 법적인 요건에 맞는 그 보호기관 또한 보호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대. 그럼 왜 안 해요? 그러면 정원이 너무 부족하고 이 아이를 그 이 자그마한 이 영유아를 그, 이, 맡을 수 있는 전담 인력도 없다. 그럼 전화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담당한테 또 막 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여기 문 지 며칠 안 되고요. 선배들이 이렇게 그동안 해왔고요. 이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랬어요. 10여 년 동안 저희가 한 천안 400, 500명 정도 아이들이 베이박스를 통해 들어왔는데. 추산이죠. 예, 네. 그 중에 일부 아이들 빼고는 거의 다 지금 한 천안 300명 정도는 그런 식으로 다 60에서 70% 정도가 네. 그냥 다 그냥 시설로 갔어요. 그 지금 그 아이들 다 시설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에 있어요 지금도 그 아이들이. 참.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는 그 좀 고쳐보고자 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작년 11월부터 우리 갔죠. 그러다가 위탁 과정도 모으고 네. 모두 모으고 막 했는데 했어요. 위탁 과정도 모으고 왜냐하면 일시 보호가 안 되면 그러면은 자 일시 보호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막 그 이 안 들어가는 머리를 굴려본 거죠. 해가지고 우리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시 위탁이란 제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위탁을 그 이 아이가 그 충분히 보호 그 성분 창설이 되고 보호 조치가 공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기간 동안 이 아이를 일시 그 가정 위탁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네. 우리가 위탁 가정도 모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네. 딱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모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까지 받았어요. 어떤 유권해석이냐면 서울시에서 이 아이가 그 출생신고가 없으면 가정이탁을 못한다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출생신고서가 없이 성분창설 전에 그냥 이 아이 유기아동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관리번호가 나오거든요. 네. 이 번호만으로도 위탁이 가능한지를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봐가지고 네. 그거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확인해가지고 그럼 위탁을 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또 나중에 그게 또 왜 안 실제 된다고요? 위탁 센터에서는 또 뭐 보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모아다 주면은 교육을 뭐 한 두 달, 세 달씩 막 이렇게 좀 지체되는 현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네. 위탁 과정이 모자란다, 뭐 한다, 뭐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기껏 모아놓으면 또 행정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지난 11월 달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다 얘기하려면 정말 또 이렇게 뚜껑 한 번 더 열려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 한국 사회의 공적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 나태함, 그냥 관료적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그런 태만, 서로 책임 안 지고 핑퐁하고 이런 예, 이 속에서 아이들은 계속 희생되고 있었고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전 그 오세훈 시장 이전에 제가 뭐 이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시전 이전에 그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이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였냐면 베이비박스 하면은 일단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그 좀 어떤 그 논의든지 좀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 뭐 진보네 뭐 보수네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되는 이런 그 계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선거 전에 이게 본 그 자기가 그 당에 예비 경선에 그 뛰어들기 전부터 한번 베이비박스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 네네. 방문해가지고 네네. 그때 당시 이종락 목사님한테. 네네. 가능하면 이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시장이 당선되면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이전에 다른 시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거죠. 더군다나 또 이번에 또 김미애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또 그 이 오세훈 시장님한테 그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시급하다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그럼, 보내고 그럼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 네. 우리가 한 작년 11월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시설에 안 보내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일시위탁을 찾아냈고 방법을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계속 어떤 공적 시스템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미루는 사이에 지금껏 왔다가 왔어요. 결국 네. 이제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오세훈 시장님하고 김미애 의원이 이제 전격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시겠다고 만나서 합의를 보신 거예요. 봤어요. 봐서 어떤 합의를 제가 그 자리에 딱 그 참석을 했었는데 배석을 했었는데. 네네. 김미애 의원님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해요. 네. 물론 사전에 이제 그 서류들은 왔다 갔다 했죠 이미. 네. 그래서 인포메이션은 대충은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옆에서 그 한 10에서 15분 정도 김미애 의원의 설명을 쭉 들은 다음에 이런 그 서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은 아니 이런 문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지도 않는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지원해줘라. 사람도 그냥 있잖아. 이거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냥 아니 돈도 그냥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왜 서로 밀고 끼고 안 왔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얘긴데, 이제 제가, 아직 이제 후속 실무회의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거쳐야 될, 거쳐야 될 좀 이렇게 절차는 좀 더 남아있지만, 어쨌든 그, 이제 막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신 시장님 입으로 이 문제
실무자한테 직접 그 우리가 다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협조를 해줘라. 예산과 인력까지 협조를 해줘라라고 했으니까 정말 다양한 일이네요. 우리들이 이제 실무 협상만 실무 협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다음 또 김국장 때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베이비박스 아동이 유기 아동이 위탁을 거쳐서 입양을 갈 수 있는 혹은 가정이탁 장기 가정이탁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길이 열려 있던 네. 얘기죠. 가정 보호될 수 있는 열려 있다라고 하고 몇 케이스가 나왔다. 라는 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리고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여 년 전부터 그렇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어머니들은 네. 그 아이가 거울에 있기를 원해서 그쪽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네. 자기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한 네. 형편이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행복을 주기가 어려운 환경이니 나보다 더 경제적 여러 가지 여건이 되신 분들이 이 아이가 그래도 그나마 행복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네. 거기 온 건데 네, 네, 네. 지금껏 한 1,300에서 500명 되는 아이들을 전부 지금 전국에는 장기 위탁 양육시설로 보육원에 지금도 보육원으로. 있는 거고 네, 네.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부터라도 걔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면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네.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조금씩이라도 입양이나 아니면 가정보호 위탁 이런 쪽으로 위탁이나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네. 계기가 이번에 마련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듣기 중에 참 아주 네. 반갑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정리 잘하시네. 여기까지 하고 베이비박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음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